아야. 잠깐 맞습니다. 오늘 잠깐. 안녕. 안녕 안녕. 안녕 올리비 안녕. 뭐냐 또 뭐 뭔 일 있어서 친 건 아니고. 네, 회사입니다. 그냥 심심해서 꼈습니다. 잠깐. 미팅 할게 있어서. 네. 아니요, 오늘 10시? 9시에 일어났습니다. 일어났어요. 네, 10시, 9시쯤에 일어나서 숙소 청소하고 그러고 왔습니다. 미팅할 게 있어서 미팅하고 점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메이저 형이랑 소고기 먹었어요.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. 점심부터 아주 거하게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하신 건데 네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바쁘지 않습니다. 바쁘지 않고 뭐 아 노래나 하나 틀어놓고 할까. 야 너무 크겠다. 소리 크면 말하세요. 카메라 왜 안 켜냐고요? 보이스 올리 할 때도 있는 거죠. 내일 생일이네요. 벌써 안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와버렸네. 생일이 그러게 말입니다. 오늘은 보이스올리 하는 날입니다. 생일인 게 실감이 별로 안 나, 안 나요. 아직까지 크게 벌써부터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데 뭔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? 나 내일 일정 좀 볼까? 내일 뭐 없을 텐데 잠깐만. 내일 없네. 뭐 라이브 하고 뭐. 아 서클 어제 춤 잘 춘다고 난리 났습니까? 다행이네요.
아, 네,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너무 아쉬웠어요. 아, 진짜 리허설보다 못해가지고. 진짜, 아, 리허설 영상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아쉬웠어. 이제, 옷이 좀 컸잖아요. 컸어요, 좀 옷이. 그래서 이제 춤이 잘안 보였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만큼 제가 동작을 더 크게 썼어야 됐는데, 그냥 평소 추는 거랑 똑같이 추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 해봤는데 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. 아, 그래서 안 아픕니다. 아무튼 그래서 네, 아쉬웠어요. 리허설 진짜 잘했는데, 멋있게 나왔었는데. 리허설 영상 찍어놨죠. 근데 그거 뭐 공개 하면 안 되지 않나? 우리 게 아니니까. 아무튼 그랬다.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보고 있어. 반가운 얼굴도 있어. 아, 비하인드. 아, 그때 한터에서는 저랑 이제 준수형이랑 현석이 형이랑 막 같이 있고 계속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. 같이 있었는데 쿠도 보니까 그냥 옆에서 뭐 태호 형이 지나갔는데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그랬죠. 아무튼 뭐 그래서 사진 찍자 그래서 찍고. 아, 체조 엄청 크더라고요. 저는 서클 가서 챌린지 안 찍었어요. 네, 하나도 안 찍었고. 사실 그 뭐냐, 범규 형이 도현이도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둘이 찍으라고 했을 때. 범규 형 오랜만에 얼굴 봐가지고 아까 임지 운동하는 걸로 왔더만. 오늘 TMI는 아 뭐가 있을까? TMI? TMI는 아 모르겠다. 나 TMI 없네. TMI 모르겠어요. 아, 나 어제 오늘 TMI는 아니고 어제 TMI. 나 어제 LP판 샀어. LP판 가서, 아니 LP판 가서가 아니고 거기 샵 가서
앱이만 샀어요. 몇 개, 다섯 개 산 것 같은데? 다섯 개 샀어요. 그, 챗 베이커 두 개랑, 스페이커 두 개랑 라우브 하나랑 그냥 또 펑크 재즈 하나랑 그리고 그 맥밀러 그러게요. 저희도 LP 뭐 내지 않을까요? 나중에. 그래서 예쁘게 내야죠. 내면 되게 색깔도 예쁘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정규 내거나 그럴 때쯤 하면 좋겠죠. 그런 건 또 이렇게 인테리어로 두기에도 예쁘니까 저번에 어제 내가 그 어제 나 뭐 먹었냐? 아 어제도 고기 먹었네. 어제는 돼지고기 어젠 돼지고기 먹었지. 고기 먹어요. 고기. 아 근데 월요일 저녁부터 고기는 좀 그런데 쉽지 않네. 어제는 일요일이었으니까. 고기 좋아요? 고기 구워 먹는 걸로. 어제 고기 먹었어요? 그러면. 아, 뭐가 좋을까? 내일 제 생일 파티 할 건데, 내일 먹을 메뉴. 파스타랑. 그런 거. 와, 월요일 아침부터 속이 크죠? 그치. 안 보여? 보여? 잘 보이는데요? 잘 보여. 네, 그 태우의 블랭키 멤버 태우바라는 말했던 거예요.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나른하냐고요? 오늘 지금 제 느낌이 그런 거 같아. 아, 지금 네. 내가 입고 싶은 느낌. 저 고기 잘 구워요. 저 고기 되게 잘 굽는다고 생각해요. 김밥 별로 안 좋아해요. 나는 김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굳이 안 먹어. 돼지, 소, 닭. 나는 돼지 1번, 소 2번, 닭 3번. 고기 직접 구워야 하는 편 상관없어. 전 상관없어요. 그냥 눈치 게임이죠 뭐. 그냥 굽면서 사람이 굽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
뭐. 예. 아, 그런 건 있죠, 이제. 근데 뭐 나랑 같이 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 고기 그 잘 구우니까 막 그런 건 없는데, 만약에 나였어도 옆에서 굽는데 잘 막 못 굽고 좀 일찍 뒤집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뒤집거나 하면 내가 굴 것 같은데. 여섯 명 중에 뭐 병영이 제일 잘 굽지 않을까? 나도 잘 굽고, 나 고기 잘 굽고. 나 소고기를 옛날에 연습생 때 지민이 형이랑 막 무한리필 소고기집 많이 갔었는데, 연습생 때 몇 년 전이냐, 한 4년 전에. 근데 이제 그때 막 나 고기 잘 굽는다고 그랬었지. 고기 구워주겠다고 나섰는데 태워먹으면 난 태워먹는 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. 그 전에 뭐 골라서 먹으면 되지, 타기 전에. 물냉 비냉? 난 아, 때에 따라 달라요. 고기 먹은 후 후식으로 밥 냉면? 후식으로는 냉면이지. 먹으면서 밥 먹고. 인싸 아니에요. 그냥 그 뭐냐, 이곳 저곳 제가 많이 돌아서 그 거쳐가는 곳이 많아서, 그냥 거쳐간 곳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. 된지 김치, 고기 먹을 땐 된지. 안녕. 제가 실세 1위라고요?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좀 1위가, 실세 1위가 되고 싶진 되고 싶지도 않고. 차들 된지 맛있겠다. 일본어 공부를 요즘에 사실 좀 잘 못하고 있어서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. 또 일본 노래도 더 많이 듣고, 일본 뭐 그런 것도 컨텐츠도 많이 보고. 딸기 많이 먹었냐고요? 아니요, 딸기 아 먹었나? 안 먹진 않았는데 막 많이 먹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한국 오자마자 라이브 켜서 바로 한국 어디 갔다 왔어요? 알러지 있는 음식 없고, 카페 가면 요즘에는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고. 케이크는 저는 그냥 생크림 케이크도 좋아하고, 뭐 초코 케이크도 좋아하고, 고구마 케이크는 잘 안 먹는, 아 있으면 먹고, 치즈 케이크도 있으면 먹고, 크림 치즈 케이크도 뭐 좋아하고, 다 좋아해요. 아메리카노 마셔도 되는 건가요? 행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? 사랑, 돈, 다른 거.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과 적당한 돈과 뭐 다른 것들. 베라픽은 베라픽 잘 모르겠어. 나도 베라 잘 안 먹어. 기본은 좋아요. 그냥 아, 만약에 뭐 네 가지 맛이나 세 가지 맛 시키면 뭐 요거트 하나, 뭐 초코 하나, 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런 거 하나. 사랑 vs 돈. 사랑이
근데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의 돈은 있어야 되니까. 뭐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오순도순 살 거 아닌 이상 그렇게 그렇게 친구 vs 사랑? 사랑이란 게 그 연인과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. 이제 왜냐면 사랑이란 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다 뭐라는 거야. 사랑이란 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올리비랑 하는 것도 사랑이고.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아도 돈이 필요하죠. 근데 아 모르겠다. 친구 돈 사랑 다 중요하죠. 어느 정도 다 있어야 돼요. 적당할 만큼 있어야 돼요. 아샤추 안 먹어봤어. 아메리카노 샤추가? 아 아이스티 샤추가라 그랬지. 안 먹어봤어. 타코야끼 초밥?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 하면 초밥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타코야끼가 너무 끌리긴 합니다. 맛있어요? 근데 그거 호불호 많이 갈린다고 그러던데. 고양이 비니 밖에서 절대 못 써요. 진짜 무대에서도 쓰기 힘들었는데 밖에서 어떻게 써. 너무 민망하던데. 아 진짜로 너무 민망해. 와 쓰기가 왜 솔직히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.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? 유행하는 비싼 모자 맞죠? 유행하는 비싼 모자. 무대는 이제 의상이니까 뭐 쓰는데 밖에서는 난 못 쓸 것 같아. 아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쓴다고 내가 뭐 저 왜 쓰냐 막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. 근데 나는 안 쓰겠다 지금. 그 말이지. 혼자 하루, 친구들과 하루. 난 요즘 친구들과 하루. 혼자보단 친구들과 하루. 난 혼자 있는다고 우울해지진 않는데요. 그냥 친구랑 있는 게 난 좋아서 요즘에. 월요병 해결하는 법 있을까? 토, 일도 일을 해요. 그 평일, 주말 구분 없이 이제 일하잖아요? 그러면 이제 월요병이란 게 없어. 오히려 감사하게 돼. 하루라도 쉬는 거에.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란 직업은 그렇잖아요. 되게 물론 쉬는 날 되게 많지만 활동기 때는 주말 오히려 주말에 더 바쁘고 막 월요일에 안 바쁘고 한 경우 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월요병이라는 게 아이돌은 월요병이 없을걸? 아이돌은 월요병이 없지. 이제 월요일이 오히려 더
좋을 때가 많아. 학교 안 다니는 이제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쁘잖아. 주말에 활동기에는 뭐 음방, 팬싸, 또 뭐 스케줄, 콘텐츠 하면은 그쵸, 주말에 바쁘니까 평일에 오히려 더. 예, 날짜 개념이 없어요 되게 우리는. 시간 개념이 있어도 날짜 개념은 진짜 없지. 난 사실 지금이 2023년인지 2년인지도 맨날 물어봐 형들한테. 뭐 유통기한 확인할 때 2022년이라고 써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 2023년인가? 이렇게 물어보고. 아 진짜로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좀. 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죠. 지금 3년인가? 이렇게. 날짜 개념이 난 진짜 없어서. 요일 개념이 특히 없지 활동할 땐. 아니다, 활동할 땐 요일 개념이 있다. 뭐 어디 가고 일요일인가 수요일 쇼팅, 화요일 다쇼, 목요일인가 금요일 뷰뱅, 토요일 음주 이렇게 있으니까. 그쵸, 음방 어디 가는지 알죠. 비니 내 모자, 나는 모자. 아 졸리진 않아요. 그냥 이렇게 노래 조용히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하품이 나오네. 오늘 연습실에 갈 거예요. 연습실입니다. 요즘 잘 잤군요.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. 10시인가 9시인가 그때쯤. 잠깐만요, 멤버 단톡에 확인할 게 있어서. 일찍 잤나? 늦게 잤나? 안대 쓰고 자면 맨날 옆에 떨어져 있어요. 막 잠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 없다. 귀엽다, 잘생겼다. 잘생겼다고도 기분 좋지 않을까? 기분 좋은 건 잘생겼다고도 좋은데, 막 잘생겼다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막 나한테 너무 대놓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기도 하고.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잘생긴 말은 별로. 물론 진심으로 해주시는
말이겠지만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래요? 그렇다던데. 그렇대.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래요. 뭘 해도 귀여워 보인다는 그런 걸 봤었어. 피곤할 때 뭘 합니까? 잡니다. 이미 다 끝났어. 콩깍지 테스트 있거든. 상대방이 밀가루 쏟아서 방이 더러워졌는데도 귀여울 것 같으면 콩깍지 씌인 거라고. 그거는 콩깍지가 아니고 미친 거 아니에요? 누가 그걸 귀여워해? 그러니까 안 싫어할 순 있어도 그 그니까 아이 괜찮아 괜찮을 순 있어. 괜찮아 이제 내가 내가 줄게 그럴 순 있을 것 같은데 귀여워. 말이 돼? 생각해요. 밀가루 쏟아서 내 방이 더러워졌어. 아니 솔직히 내 나라고 해도 솔직히 생각했을 때 아니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. 내가 방 가가지고 본인들 방에 가가지고 이제 밀가루 쏟았어. 귀여워. 말이 돼? 미친 거야 이거. 콩깍지가 아니고. 어떻게 청소해. 막 가구 밑에 다 들어가. 아 봐줄 수 있어. 나도 봐줄 수 있어. 콩깍지가 씌었으면 이제 괜찮아 이제. 내가 다 치울 수 있어. 나 잘못 하나도 없어도. 해봐요. 콩깍지가 아니야. 작은 말병 하나 멋진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아동팅 때 챌린지가 뭐야. 귀여워. 이거구나.
언니가 하면 이런 거 좋아하겠네. 하는 날 기절할 수도. 기절은 하면 안 되죠. 목소리만 들으니까 뭔가 목소리가 더 저음인 느낌이에요. 제 오늘 좀 차분한 편이어서 그런가 봅니다. 좋네요. 요즘 빠져있는 물건 뭐 있을까? 뭐 있지? 빠져있는 물건 없는 것 같은데. 아, 나 그거 노래 되게 좋던데. 이번에 부석순 선배님이랑 그 패더 엘리엇이랑 7시에 들어줘라는 노래가 수록곡이 있거든요. 완전 이거 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노래더라고. 그냥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. 퇴근하면서 들으면 진짜 너무 아 위로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. 좀 크게 들어볼래? 2절은 다 영어거든요. 이제 피처링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. 밀가루 섞고 안 치우는 것까지 포함이라고요? 그건 있던 콩깍지도 깨지지. 그냥 그런 사람한테 콩깍지 안 씌워. 바로 깨지. 안 치우면 그거는 뭐 예의, 인성 뭐 하나 안 되는 거네. 뭔지 쏟고 안 치워? 아니 몰랐으면 몰라. 근데 쏟은 걸 봤어. 근데 안 치워. 그건 인성이 글러먹은 거지.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도 마라.
밀가루가 뭐 잘못됐냐고요? 괜찮냐고요? 안 괜찮죠. 아, 그래도 음이면 괜찮은 거라고요. 대전대 학생 때 저는 어떤 과목 좋아했냐고요? 좋아한 과목? 좋아한 과목은 솔직히 없고요. 그나마 재밌어하는 과목은 이제 사회 중학교 때 기억으로 잘하는 것도 딴 얘기하자. 아우 머리 아프네. 아 이 뒷목 땡기는데. 아우. 아유. 아우. 듣고 싶은 노래 들어도 돼요? 슬램덩크 안 봤어. 출발이라는 노래고요. 김동률 아, 선배님의 노래입니다. 2008년도 노래입니다. 2008년도면 제 유치원 때네요. 네, 7살 때네요.
노래가 너무 좋지 않나요? 어우 참.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약간 배낭여행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. 다음 노래입니다.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예요. 이선희 선배님 제이 얘기입니다.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제 기억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그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. 이제 막 엄청 잘하세요 노래를.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전시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막 장난으로 막 불러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옛 기억으로. 나한테 불러줘. 나한테 불러줘. 제이디와이에게. 이선희 선배님은 그 되게 그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세요. 이 노래는 다들 알 거예요. 엄마 생각나요 사실. 그래서 되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게 닮으셨어요. 그러니까 목소리도 되게 닮으셨고 그 외향적인 것도 닮으셨어요. 그래서 그
예, 네, 저희 어머님이랑 이선희 선배님이랑 노래도 노래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시고 그래서 이선희 선배님 뵈면 그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뵈면 그 엄마 생각 많이 나요. 안 우는데요? 안 울어요. 아니 안 운다니까요? 안 울어요. 저는 엄마랑 더 닮은 것 같아요. 취미? 형이랑 아빠랑 닮았어요. 형이랑 아빠랑 닮았고 취미는 그냥 이렇게 음악 듣는 게 취미 같아요. 뮤비 되게 슬프다. 울진 않아요. 남자가 살아갈 때 저는 노래방 애창곡 아이콘 서인 거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저도 인피니트 서인 노래 되게 자주 노래방 컨텐츠 좋죠. 아니 안 운다 안 운다니까 자꾸 운대 우르래 뭐래 울고 싶지도 않고 뭐 울 정도로 슬프지도 않은데 나 항상 그대를 이라는 노래입니다. 내가 이게 왜 이제 그 이런 노래를 왜 듣기 시작했냐면 이제 고깃집 갔는데 이선희 선배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좋더라고. 그 분위기가 너무 행복했어. 너무 행복했어. 그래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이거 듣고
어 이거 다음 곡이 이제 그 곡입니다. 아 노래 너무 좋네요. 내가 말 없어도 좀 이해해주세요. 그냥 나 노래 듣고 있으니까. 나 그냥 노래 듣고 있으니까. 노래 소리 볼륨 조절은 댓글로 쳐주세요. 어떻게 해달라고. 내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엄청 잡식이에요. 잡식. 그럼 오늘도 라디오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뭐 저 뭐 할까요? 저 이름 정해주세요. 그 DJ 이름. 너무 웃기네. 또디 할까요? 또디? 겸디? 네, 사연 맞습니다. 자, 아, 끄고 다시 킬까? 끄고 예. 이름 뭘로 해? 이름 주자 이름 그 그냥 해요? 그냥 하는 게 나아요? 왜요? 아니 뭐 다시 보기 할 때 그것만 또 보라고. 아니야? 그게 더 불편해? 제목만 그럼. 아니 지금은 앞에 한 그럼 한 시간 동안 지금 다른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한 시간 동안 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아예 라디오로 킬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. 그래야 다시 보기 할 때 편하지. 오케이 나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어차피 껐다 킬 거야. 뭐야 또디? 자 이름만 정하고 나갈게. 이름 아 자 노래 아껴. 자 그 자 그 라디오 제목까지만 정하고 가자. 겸디. 자 투표 받을게요. 겸디. 도디 또디. 근데 겸디 또디 아 냥디는 아니고 자 또디가 전 난 것 같아요. 또디가 이제 발음하기 편해. 겸디는 좀 힘들고요. 자 또디로 가겠습니다. 제목 라디오 제목 어떻지 보통 보통 라디오 어떤 식의 제목이지 막 또 뒤에 또 오세요. 자 아 플랜 D 반대입니다. 채택되신 분 내공 드려야지. 또디랑 또 듣는 라디오 채택됐습니다. 또디랑 또 듣는 라디오로 가겠습니다.
뭐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. 자, 기억해놔. 또 어디랑 적어놔. 또 어디랑 또 듣는 라디오. 또 어디랑 또 듣는 라디오. 네, 그 다시 올게요. 바로 안녕. 아, 한 시간만 채우고. 자, 2초만, 1초. 안녕.